피스타치아도 왠지 네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회장님, 네네. 근데 제가 회장님의 그 강의를 보고, 아, 나도 저런 분처럼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몽상시야라는 호를 저를 한번 쥐어봤습니다. 계신 것 같나요? 네. 저는 아까 이제 평범한 전업집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업집은 같아요? 안 갔죠. 네. 다들 뭐 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지낸 전업주부였어요. 저는 그냥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왔다가 아이들 교육에 막 열심이고 또 남편 내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어가지고 직장 생활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나는 결혼하면 직장 안 다닐 거야. 나한테 돈 벌으라고 하지 마. 이러면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집에서만 있는 것을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노후는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남 오녀 중에 막내예요. 그렇게 보이나요? 안 그래 보이죠? 사남 오녀 중에 막내인데 큰 오빠는요, 저랑 24살 차이고요. 조카는요, 저랑 3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그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 그랬어요. 뭐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냐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까딱까딱 하신 거 보니까 또 경험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대별로 삶을 다 봤어요. 엄마 세대, 큰오빠 세대, 언니 세대 쭉 보면서 아 결국에는 노후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냥 결혼 생활이 너무 편안했고 그다음에 뭐안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항상 생각에 노후는 준비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애터미 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비비크림을 주는 거예요. 저기 비비크림 써보세요 하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영리화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이러고서는 제가 쌀쌀맞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업하시면 안 돼요. 이러고서는 했었는데 그분한테 애터미라는 정보를 이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정보 들어오는 같은 교회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있잖아 그 집사님 하는 거 있지. 그랬는데 우리 캐시백 해주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다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한테 피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였어? 그랬지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즈음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에 착한 나단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 집사님이 그걸 한단다? 이러면서 저한테도 살짝 권유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이제 며느리한테 다단계를 시키시네. 왜냐면 제가 시부모님을 결혼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생활비를 다 대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집도 막 옮겨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막 우리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안하게 좀 살려고 그랬더니 다단계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 시험에 들다가 그랬는데 가만히 봤더니 어머님도 그렇고 교회 집사님도 그렇고 이 애터미를 자꾸 얘기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청소하다가 자기야, 있잖아. 어머니도 그렇고 여기 집사님도 그렇고 그 터터 그 뭐더라 그뭐 애터미인가 그걸 한다는데 그좀 알아봐 줘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다단계는 나쁜 성적이 있어서 와 이제 이 부모님이 망하면 이 애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막 헐벗고 굶주리고 막 하는 듯한 막 그런 게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하고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왜 남편한테 알아봐 달랬냐면 남편이 기업을 분석해서 코스닥에 상장시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면 남편 말이면 확실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봤고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석세스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요. 제가
석사에서 참석하기 전에 센터에 참석했는데요. 신정인 단장님 다 아시죠? 그때만 해도 국장님이셨어요.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남편이 그 출력해준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걸 딱 끼고 진짜 이러고 가가지고요. 딱요 자리 있어요. 요 자리에 뭐 팔짱 끼고 반은 누워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단계가 그렇지만, 어머, 역시 다단계야. 어우, 수준 낮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재무제표도 보여주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난 체를 막 했더니 석세스를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에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저런 마인드? 저런 도덕성? 이런 정도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얻은 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는 누구나 다 평범하죠? 그렇지만 전 제품을 써보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업성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아, 이런 거라면 내가 생필품 전문가인데 내가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누구 소문내고 하면 노후는 준비될 수 있다고 200만 원만 벌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200만 원도 200만 원인데 한 50만 원만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고문원 음식, 궁중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고 또막 동아구 연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왜 동아구 연 좋아하세요? 어머! 저 너무 좋아해요. 애들 책임져 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고 배울 만한 50만 원 있으면 여가 생활을 정말 충분히 할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노후는 진짜 이걸 준비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제품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먹어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사업에 결심을 하고 내 제품을 확실하게 검증하자. 내가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제품이 나쁘면 욕먹잖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해 먹었던 유산균, 그거 다 검토하고, 그 우리 애터미 거랑 다 비교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해모임 있죠. 해모임만 하더라도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궁중 음식, 그 고문원 음식을 배우면서 체질을 개선하려고 좋은 한약재를 사다가 제가 끓여 먹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해모임이라는 게 있대요. 우와, 내가 한약재를 사서 먹었던 것보다 싸네? 어떤 사람들은 해모임이 비싸다고 하죠. 근데 저한테는 너무 쌌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비염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기는 뭐 온라인 나갈 거는 아니니까 완벽하게 전 닿았어요. 비염하고 유산균하고 완벽하게 나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건대 있잖아요. 건대 병원에서 제가 그 천식 가까운 정도까지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침이 너무 나가지고 힘들, 생활이 힘들 정도. 그런데 제가 해물 먹고 한 3개월 먹었을 때잘 몰랐어요. 근데 한 6개월 먹었더니 조금 끊어봤어요. 그때 다시 콧물 나와. 아이, 이거 그럼 그렇지. 내 성이었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렇게 했지만 12개월 됐을 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모임을 아직 효과 못 봤어요 하시는 분한테 전 그렇게 비교를 해줘요. 물이 있어요. 물컵에 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득 찼고요. 하나는 완전 바닥이 정도예요. 자, 바닥 정도 되는 거는요. 뭐냐면 내 면역성이 완전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물이 꽉 찼어요. 이건 정상인이에요. 해모임 두포 정도 먹어도 괜찮겠죠. 근데 이거 비어 있는 건 어때요? 해모임을 들이부어야죠. 부으셔야 돼요. 그 효과를 볼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얻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때 제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센터에서 사업의 시작은 세일즈 마스터래요. 그래갖고 사업의 시작이라고? 난 이미 시작했는데 뭐또 세일즈 마스터가 시작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양쪽에 250, 250. 근데 제가 그때 양쪽에 250? 근데 직급 갈 때는 한쪽에는 스폰서님 받쳐주고 한쪽은 내가 250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500만을 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센터에서 길이길이 역사가에 남는 그런 사업으로 나 맞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세일즈마스터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막 해봤어요. 그때 제가 감사한 줄 알았어요. 그때 친정에다가 다 이렇게 막 주문 다 받아놓고 했는데 믿었던 오빠가 주문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가족이란 이런 건가 또 이러면서 이러면서 결국에는 잘 해냈어요. 그때 제가 마음가짐이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더니 스폰서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있잖아요. 한쪽 줄 잡아주는 게
저는 뭐 감사했어요, 저는. 저는 처음부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제 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조금 부족한 거를 스폰서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조금 부족한 거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아, 사업을 했을 때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스폰서님들한테 해모임이랑, 그 다음에 제품이랑, 화장품이랑 해가지고, 얘네는 6종이었잖아요? 해갖고 선물을 드렸어요.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제가 세일즈마스터에 도전했고, 달성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세일즈마스터 때, 단순히 직급을, 그냥 포인트로 맞춰서 직급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시작이 바로 세일즈 마스터부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일즈 마스터 때 가장 배워야 될 것은 포인트 어떻게 놓고 그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함의 크기는 우리가 일할 때쭉 연결이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마인드로 또 어떻게 사업에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알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야, 세일즈 마스터 도전했다고 다 쓰겠다고 선물 준 사람 처음이었대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 PPT 준비한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자, 꿈은 성공이 아니다. 아,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PPT 준비한 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꿈은 성공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 꿈의 원동력,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한 꿈틀거림 바로 꿈이다. 네, 꿈틀거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꿈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림 그릴 수도 있겠네, 나중에. 못한 것도 할수 있겠네? 내 나이 50이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쁜 권사님으로 늙어가는 거? 교회 학교에 뭔가 있으면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난 그게 난 정말 꿈인데 이것도 내가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이 꿈틀거린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을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억을 번다. 저는 5년을 임페리얼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길 가는데 막 기름 뭐 여기를 두고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나의 현실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누군가에게 기부를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넉넉한 마음을 베풀 줄 알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 뭐 청결한 사람이 이렇게도 하네, 이런 기부도 하네. 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의 성공한 모습을 땡겨다가 현실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여러분들한테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시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 전문가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딱 이렇게 어항이랑 큰돌 갖다 놓고 작은 돌 갖다 놓고 모래 물을 갖다 놨어요. 어항 속에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돌을 넣겠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어항이 채워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안 채워졌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딱 집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채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랬죠. 채워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짜투리 시간을 잘 할애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아니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것 같으면 난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빈 항아리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전해봤고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지껏 청결한 사람은 여지껏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뭐든지 최선을 다했고 했지만, 아, 내가 죽는 날, 내가 눈을 딱 감는 날, 최연경 너 진짜 멋지게 살았다. 이런 말을 내가 자신 있게 하고 내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아쉬움이 좀더 남더라고요. 조금만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뤄놓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사장님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하루하루 너무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거. 그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은 방향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주어진 시간이죠. 1년은 365일. 모두 다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1시간, 또 내지는 5분, 1분, 1초, 이 단위를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내 인생을 어떻게 집중하고 살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게 됐죠. 애터미널과 만나고 나서,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동안에는 내가 절반은 40년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설계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의 여자가 있대요. 자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남자 사장님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라는 남자, 그다음에 할수 없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가 애터미를 만나고서 내가 애터미를 전할 때요. 세상의 두려움은 컸어요. 사실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줬어요. 남편이 그때만 해도 몇억 연봉자였었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의 편견. 성경이 엄마가 왜 다단계를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안 계시는데 언니 오빠들이 야, 이 서방이 돈잘 버는데 네가 왜 이거 하냐? 뭐 이러는 거.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아니 그때만 해도 집사였어요. 지금 나이가 있어서 이제 권사지만 이제 그때만 이제 제 집사가 바닥에 수근수근 되는 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이 저희 시댁의 큰아버님이셨어요. 집안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 다 이셨어요. 그런 세상 그분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의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다단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학교. 아, 얼마나 입소문이 빨라요. 저는 학군 때문에 광장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그 애들 뒷바라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엄마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너 쟤랑 놀지 마. 다단계는 엄마야. 막 이러고 놀지 말게 하면 그 걱정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저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고 이 유리병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결심하게 됐고, 아까와 같이 판매사에 도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러려고 그러면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뭐책 읽으라고 영상을 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전 차근차근히 해나갔어요.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독후감을 써내래요. 처음에 딱 일을 시작했는데 독후감을 써내라는데 쓰라고 하니까 그냥 써냈어요. 그냥 오, 글 쓰려니까 막 머리가 쥐나요? 어머, 근데 글 쓰는 거 너무 싫은데 말로 하라고 하지 차라리. 그랬는데 글 쓰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기간 내에 딱 제출해 타이프 쳐가지고 딱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지껏 파트너들한테 독후감 써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독후감 써낸 분은 사장님이 처음이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처음이라고 왜안 해? 아니, 안 내주는데, 스폰서님 안 내주는 그대로 따라하면 될 것이지. 왜안 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르쳐준데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깍쟁이 같죠? 깍쟁이 같은데 마음이 약해요. 눈물도 많아요. 그리고 남의 상황 배려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여쭤봤어요. 신정인 단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시지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폰서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조직 상태, 나의 태도 이런 걸 점검 받으시면 참 좋아요.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단장님, 제가요, 일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뭐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뭐가 부족할까요? 그랬더니 단장님께서 얘기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삐져가지고 사업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막상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래갖고 안 한대요. 그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 저는요, 저 6만 원 벌자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저 200만 원 벌자고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서 1억 벌어갈, 그때만 해도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 벌어가려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알아야 제가 앞길을 지금 내가 개척해나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안 삐져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아이 잘하고 계시대. 안 삐진다니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랬어요. 물론 들으면 기분 언짢을 수도 있죠. 근데 안 삐질 테니까 저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배려가 많대요. 아, 이 배려심을 내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 상황 배려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미나 가자고 하더라도 확못 끌겠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성장이 안 되고 파트너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애터미언에서 배려는 상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배려다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스폰서님의 그 조언을 전 그냥 듣지는 않았어요. 아, 이것을 나의 속으로 만들자. 그러면 나 변해야지. 스폰서님의 성공하신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해줬으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책임감과 책임실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리더의 덕목은요. 책임감이래요. 자, 여기를 최고 리더는요, 책임감 있는 일이에요. 여기 또 뭐라고 쓸까요? 최악의 리더는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최악의 리더래요. 제가 여기에 보면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혹시 물방울 보이세요? 제가 팀장이 딱 됐어요. 됐는데, 아, 제 조직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개보도 미팅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의 개보도를 쭉 보니, 내가 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기의식. 나 잘못하다가는 나 여기서 성장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 묻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는 그거예요. 저는 송우경 총장, 신정인 단장님의 우측이 송우경 총장님이세요. 송우경 총장님의 좌측에 가지가지가지가지 개보도에서 가지가지가지 끝에 제가 있었어요. 저 물방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조직이어서 바람 불면 훅 떨어질 것 같고요. 새가 와서 한번 살짝만 건드리더라도 떨어지는 그런 작은 조직이었어요. 그때 제가 팀장 때 내가 이 파트너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위에 계신 스폰서님들이 개보도가 너무 구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구도가 좋으면 어떻게 돼? 우리 일하다 보면 구도 좋으면. 그죠? 그건 사업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구도 좋은 쪽을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구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막 빼싹빼싹 말라갔어요. 막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한숨 쉬시고 막 그러시는데. 빼싹빼싹 말라갖고, 그때 이성현 박사님 아시죠? 이성현 박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말라가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뭘 고민이 많네요. 조직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되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서 송웅현 총장님이 거기에서 소실적에서 귀등이 되어야 되겠다. 저 물방울 같은 조직이 떨어져서 땅바닥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서 고드름과 같은 튼튼한 기둥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빨리 성공할 거야. 막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합심해갖고 일을 해나갔고, 그 다음에 송현 총장님께서도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사장님, 아, 팀장님, 팀장님만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팀장님을 봤을 땐, 정말 좋은 리더예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계보도에 리더를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리더?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리더를 많이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을
마인드업 시키는데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력을 늘리는데, 그 다음에 사업 설명할 수 있게 강사 트레이닝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해나갔어요. 우리 똘똘 뭉치자. 우리가 똘똘 뭉치는 거지, 살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파트너 사님들 너무나 착하게 정말 잘 따라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국장을 이제 도전하게 됐어요. 국장을 도전했는데, 그때만 해도 파트너 사장님이랑, 나 국장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직대에 있는 스폰서님께서, 아, 지금 이렇게 해서는 가서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안 돼요? 아니, 스폰서님을 가시면서 왜 저는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스폰서님이 그때 국장 준비하고 있어요. 직대에 스폰서님이, 저기, 국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스폰서님이 되시면 저도 갈 거예요. 저 진짜 되고 싶어요. 그리고요, 그때만 해도 세미나 열잖아요. 앞에 가서 막 인사하고 이랬었어요.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전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구도 막 짰어요. 구도 짜고 파트너들이랑 같이, 우리, 나 그때 국장 갈 거니까, 팀장, 아시죠? 팀장, 팀장, 자, 세일즈마스터 이렇게, 자, 개보드 미팅 합시다. 그래서 막 개보드 미팅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미팅했습니다. 그리고 저 국장 도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냥 도전하세요. 이제 너무, 너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그저 속은 장군이에요, 남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국장을 도전했어요. 2019년도에. 아, 또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이 빨리 그거를 통해서 마인드업을 시켜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팀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서로 그냥 다 마음이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쯤에 송은경 총장님이 총장님을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시점이었어요. 코로나 바로 전에 총장님을 가신대요. 그런데 스타마스터가 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소실적을 봤더니 개보도성에 봤더니 위에 있는 스폰서님들이 스타마스터로 가는 구도야. 나는 근데 국장을 도전해야 되고 누군가 파트너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도전을 하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저 스타마스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요, 송경 총장님이 2019년도였으니까 20년도에 9월 달에 총장님을 가신다고 그랬었어요. 네, 로얄 마스터로. 근데 19년도에 12월 달에 국장을 간 사람이 그때 스타마스터를 가겠다고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때 스타마스터 가겠습니다. 9월 달에 저 스타마스터 가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어땠겠어요? 국장 가고 나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시기에 저렇게 부르짖어. 그냥 가나 보다. 내 속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뭐, 가긴 뭘까. 지금 국장 이제 막 도전하고 유지 두번 남았고, 아직 멀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겠지만, 저는 계속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3월 달에 국장 유지를 해야 되겠다. 36. 도전했으니까 36. 두 번만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스타마스터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국장을 또 유지를 했어요. 자, 6월 달에 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 파트너 사장님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 조금 다지자. 다지는데 대신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파트너 사장님이 팀장 가고 싶다고 했어요. 팀장 가면 제가 9월 달에, 아, 저기, 9월 달에 이제 좀 옮겨졌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국장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팀장이 가시면서 9월 달에 국장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파트너 사장님이 가면 막아서는 안 되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내자. 그래갖고서 6월 달에 해가지고 그분을 팀장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국장 유지를 해나가는데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고요. 그때 제가 원주 다니고, 어디 다니고, 막, 진주 다니고, 막 다니면서 미팅을 해나갔어요. 전 좌우 두줄다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미팅을 해나가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점심에 원주에서 파트너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힘이 쫙쫙쫙 빠지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치료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약 먹고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미팅하고 막 그러게 했거든요. 이제 그때 거기 정말 전 몰입이 돼 있었어요. 몰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뭐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낸다. 반드시 해낸다. 그래서 국장 유지 마지막 하는데요. 한 분의 팀장님이 있었는데 우리 A, B, C, A안, B안 있잖아요. 그죠? A안, B안까지 넘어. D안까지 갔어. ABC D안까지 갔다가 C안까지 왔다가 D로 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이틀을 남겨두고 결정적으로 딱 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너무 힘들다. 가지 말자. 그러면서 그 팀장님이셨어요. 지금 국장님이신데 그 팀장님이 그래도 국장님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일요일 날 거기 또 다시 미팅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폰서인데 거기서 그냥 내가 포기를 해버리면 스폰서로서 자질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갖고 그래 다시 봅시다. 해갖고서는요 또막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해서 자 유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장을 가려고 했던 거죠. 본부장을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송교 총장님을 찾아가서 저는요, 국장까지 가봤지만 본부장까지 아직 못 가봤으니까 제가 어떤지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점검을 받았어요. 세상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스타마스터로. 오, 이따 내 조직이 이 정도였어? 막 이랬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코로나 때 센터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센터 앞에 꽃집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파라솔에서 햇빛이 막 내리쬐고 그때 7월 달이었어. 7월달, 8월달 됐을 거예요. 막 내리쬐는데 우리끼리 모여 앉아갖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그때 국장 유지하고 위에 있는 스폰서님 본부장 가셔야 송효 총장님도 총장님 가시니까 내가 국장 유지하고 저기 파트너 사장님 중에 다 국장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파트너 사장님 국장 가실 분 있으면 가세요. 내가 밀어드릴게. 가자. 그랬더니 그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이 딱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너무 파트너 사장님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너무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막 매달 막 달려왔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안 가면 스폰서님 못 가.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유지하고 국장님, 팀장님, 국장 가세요. 그러면 저 눈물도 말릴 수 있어요, 이제는. 아, 우리 또 샤론님이 갖다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가세요. 본부장, 국장 가세요. 그랬더니, 국장님, 저는요, 국장님 보고 해외에서 내가 짐 싸들고 나왔어요. 짐 싸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오직 국장님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갈 때, 국장님 갈때꼭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요, 국장님, 저기, 안갈 사람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손에는, 본부장을 너무 가고 싶은 거. 한쪽은 그냥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달려 왔는데 조직 성장을 위한 거두 가지다. 근데 내가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면 나의 욕심을 버리겠다. 조직 성장이니까 누구든 국장 간다 그러면 나 밀어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가세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힘을 또 얻어서 총장님을 또 찾아갔죠. 총장님, 제가 너무 가고 싶지만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봤더니 아,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총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또 열심히 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저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 어머, 나의 조직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스폰서님이 그렇게 계셨으면 뭔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야. 가능성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총장님이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요. 가능성 있어 보이나 봐. 가능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뛰어봅시다. 이러면서 계보도에 있는 구멍을 그때부터 진짜 있잖아. 막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하나 채우고. 그래갖고요, 밤에 계보대에다가 사람 써가지고요, 총장님한테 막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찾았어요. 여기 찾았어요. 막 보내고 했었어요. 그때, 총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스타마스터가 둘이 다 확보가 돼 있었고, 저는 그냥 플러스 그냥 알파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얘기했는데 총장님이 그때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너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총장님한테 저는 못 가더라도 가실 수 있게 제가 국장 유지하고 또 파트너 사장님 도전하게끔 제가 할게요. 그래서 가세요. 그 말이 너무 고마우셨대요. 근데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저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네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왜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막 스폰서님한테 따지고 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품성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최은경이라는 사람, 청은경이라는 브랜드, 상품 가치성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전 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했더니 그런 마음들이 잘 통해서 도전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그때 코로나 때 사람들 없었을 때 승급식에 가서 막 승급식 하고 우리 송영 총장이 고마워요, 사랑해요 노래 부르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와 파트너가 이렇게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원서 팀파님 수석이 있어요. 이거 혹시 KBS에서 영상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이게 여기 수석님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팀파니가 4개로 연주를 하는 건데 중요한 구간에요. 막 두드리다가 한 개가 찢어져 버렸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분이요. 실제로 영상에 딱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막 교체를 했어요. 관중석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었겠죠. 관중석에서 다 보고 있었고, 관중석에서는, 야, 저거 어떻게 해내려고 하지? 긴장 속에 있었고, 팀파니가 찢어지는 순간 음이 달라지면서, 다른 분들이 악기 연주하는데, 야, 이건 뭐야? 이거 뭔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겠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조치를 하면서 다 위치를 바꿔놓고, 세 개로 연주를 했어요. 세 개로. 예, 정말 네 개로 해야 되는 그런 대곡이었는데 세 개로 이렇게 연주를 했고요. 나중에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었나요? 그랬더니 나 이거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걸 빨리 해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 이 곡을 완성해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을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단원이랑 똑같아요. 그죠? 팀원이랑 같이 일을 할 때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 이거를 반드시 그냥 해내셔야 돼요.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팀원으로서 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팀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진짜 그 조직이 탄탄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몰입이에요. 최고의 날을 만나다. 네, 이거는 이제 황도문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생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요. 암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잡히면 죽나 살아야 된다. 그죠? 저 암사자는요? 잡아 먹어야 되겠다. 얼룩말은 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만 몰입이 돼 있어요. 그죠? 다른 생각은 없어요. 거기만 몰입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얼룩말도 같아요. 그죠? 우리 살아내야 돼요. 생존이에요. 우리 일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자원봉사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꼭 성공해서 파트너 사장님도 성공시켜야 되고 나도 성공시켜야 되고 정말 성공된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봐볼까요? 몰입이라면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일에 대한 몰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기 보면요, 생후 2, 3일 된 쥐가 있어요. 그래서 수염을 제거를 했어요. 자, 위에 거는 수염을 제거하지 않은 쥐, 아래 거는 수염을 중간 정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위에 거 제거했었을 때는요, 여기 보면은 수염의 그 세포 있죠?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위에 세포들이 더 커지고 있죠? 예, 얘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저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커졌어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들만 커져. 그쵸? 그쵸, 맞죠?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만 커져요. 자, 그리고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몰입하고 있잖아요? 몰입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난 이걸 뭘 해야 돼. 근데 계속 머리 상태는 거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런 경험 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일을 배워나갔을 때, 일을 방향을 진행해 나갔을 때, 좀더 좋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생각들. 그 다음에 좀더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런 생각 안 했으면요, 그냥 똑같은 변하지 않는 상황,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 일의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하려면 J형이에요. ENFJ. ENFJ라서 J가 아주 90% 정도 되는 계획형이에요. 계획형이라서 뭔가를 딱 하나 꽂혀져 있으면 그거에 대한 생각만 계속, 그거 끝날 때까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파트너 사님들은 막 일을 할때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을 잡아서 또 일을 추진해가고 하니까 또 성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의 속도도 날수 있다. 도전과 응전. 다 알고 계시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거야. 아까 그 쥐, 그죠? 수염 잘라놓은 것처럼. 자, 여기 볼까요? 강한 수컷 A가 있고요. 강한 수컷 B가 있어요. 둘이 싸움을 붙였대요. 누가 이겨요? 강한 수컷. 네. 우리 암컷을 찾으려고 그러면 강한 수컷이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동물 세계도 그렇고, 여기 사람들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B는 힘을 실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B가 B 암사자를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이랑 막 싸움을 시켜. 그러면서 힘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나는 이런 실력이 안 돼. 나이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포기하시지 마시고 자꾸 도전해보세요. 자꾸 도전. 저는 기계치예요. 기계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기계 엄청 잘 만질 것 같은데, 기계치라면 놀래는데요. 기계치였어요. 코로나 때 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썸네일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할게요. 해갖고서는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그거 하나 만드는데 막 눈도 아프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나중에 척척척척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PPT 만드는데도 척척척척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진짜 몰입해가지고 이걸 해냈더니 수컷 B처럼 힘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겁나지가 않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줄을 나가면서 많은 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죠. 진짜 시련도 겪었고, 뭐, 막말로 뭐 드론골, 뭐, 다 봐가면서, 다 해결해 나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역량을 키워내고 있구나. 이 경험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은 나의 역량이 될수 있다. 저는 앞에 나와서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앞에 나가면 교회학교에서 봉사할 때요. 앞에 나가면요. 설교 준비했는데 다 까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앞에 나가 자꾸 스피치하래요. 스폰서님이. 근데 자꾸 나가서 스피치하고 하니까 앞에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앞에 나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조금이나마 얘기할 수 있고요. 앞에 나가니까 조금이나마 한 2, 3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차근차근 차근 그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문제가 당면이 됐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꼭 뭔가, 마음속에 시험이 있다면 그거를 풀어 나가면서 마음의 근육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수컷이 되세요. 우리 강한 수컷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요? 우리 강한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몰입이라는 건 이래요. 제가 일을 하면서 2014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2014년도 4월 달에 가입을 하게 됐고, 판매사는 12월 달에 갔어요. 6개월 있다가.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에 일한 건 일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몰입한 건요, 국장 도전하면서, 그 다음에 스타마스터 가고, 스타마스터 유치 다 끝내고, 거기까지가 애터미에서 가장 많이 몰입한 거. 그래서 시간이 뭐지? 난몇년 했어요? 몇년 해서 하신 분 있죠? 몇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입을 얼마만큼 했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직 안 됐다고 했으면 내가 과연 내가 얼마만큼 몰입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몰입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파트너사님한테도 저는 얘기를 해줘요. 진짜 내가 코피가 날 정도로 몰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해에 제가 센터를, 다음 센터를, 송은 총장님이 하던 센터를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영해 나갔는데, 그때 센터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 또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초bü할 때 있었어요. 초bü

일기생이어가지고 그것도 막 과제물도 내야 돼요. 그때만 해도 또 리더스 들어간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요. 여름 성형학교까지 있어. 제가 주임 목자라서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돼 있는데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제가 공부해도 코피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코피가 쏟아지더라고. 코피가 뭐. 저 코피 나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어머, 제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할게요? 어머, 나도 코피가 나네. 나도 코피가 나는 사람이었네. 이러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뭔가 몰입하고 있구나. 그래서 밥 먹을 초빅할 때 거기서 그 지사장님들이랑 같이 저기 그 앞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23명인가 4명인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개 하면은 막 열심히 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3명이 뽑혔어요. 거기서 지사장님들 온 데서 발표하라 그래갖고 그걸 발표하는 시기였는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윤용순 부사장님 있죠. 그때만 부사장님이라고 저는 알고는 있었지 공식서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코피가 주는. 한수민 국장님 아시죠? 옆에서 부사장님 코피 예? 어머. 이러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석세스 갔다가 또 어디 가는데 라면 먹는데 우리 송경 총장님이 본부장님 에? 그때 코피가 라면으로 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안 쓰던 걸 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코피가 날 정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몰입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몰입해야 뭔가 이로 거둬진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랑 정말 착하신 우리 파트너 사장님을 같이 뭐 센터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면서 막 했더니 지난 30일 날 센터장 워크숍에서 사례 발표 그것도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심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몰입하고 있느냐. 내가 3년 안에 200만을 만들어요. 200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1년만 이렇게 몰입하면요. 몰입의 강도를 세게 보세요. 몰입의 강도를 그냥 출근하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면 가고, 석세스만 가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최상의 나를, 최고의 나를 만나는 이 지경까지 100%를 끌어올려서 몰입을 하면, 진짜 1년 안에도 갈수 있는 게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 안 된다, 뭐 한다, 이게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면, 몰입의 강도에 따라서 나의 수입은 올라간다. 자, 몰입의 크기 봐보세요. 어떤 게 커요? 저쪽이 크죠? 네. 자, 몰입, 이거로도 돋보기. 어렸을 때다 해보셨죠? 종이 태워보셨죠? 어떻게 돼? 태양의 에너지를 이 돋보기가 다 끌어와서, 한 곳에. 초점을 한 곳에 맞춰갖고, 그걸로 해서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이,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내가 불사지르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 아, 내가 말 과격한 건 아니죠?
네, 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태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종이라도 태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스승이다라고 했는데요. 스승 맞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었고라고 하는데, 어제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알차게 100%를 썼다면 스승은 맞아요. 근데 어제의 시간을 그저 그렇게 그냥 하루 그냥 때우는 걸로 한다 그러면 스승은 아니에요. 어제의 시간은 나한테 스승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몰입하고 있었을 땐 나한테 스승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루를 최선을 살았느냐? 하루를 24시간, 그대 내지는 1분 1초를 얼마만큼 나의 꿈을 해서 몰입하고 있느냐? 꽉 채우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승이 갈린다라는 거. 오늘의 시간은 내일이 스승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일의 스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끝까지 도전하라. 좋은 일은 곧 바로 하라. 라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의 연속이에요. 애터미요? 우리 파트너사님이 그래요. 애터미 막 목표 직급 막 따오고, 막 직급 목표하고, 막 포인트 목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애터미예요. 애터미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애터미는요, 도전하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목표 세우는 게 일이에요. 그거 달성해 나가는 게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파트너사님이 시간을 아껴줘야 되니까. 자, 방향 한번 봐볼까요? 애터미에서 성공자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 없어요. 그냥 제가 일하다가 보니까, 아까 몰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라서 만든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요. 가입하면서부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시간은 지나고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스폰서의 안내대로 조금 이렇게 한 3개월 하다가 그때부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유, 나다 배웠는데 뭐. 아는데 뭐. 석세스 뭐 하러 가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뭐 굳이 그거보다 내가 지금 센터 출근한다고 해서 뭘 배워요? 나 그냥 소비자 만나야지. 출근한다고 이게 다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본인의 방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제가 많은 파트너들을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방향이 저기 처음에는 방향이 작아요. 각도가. 시간이 지나면 방향과 각도가 커져요. 그럼 내가 안내대로만 하면 시간의 각도는 줄일 수가 있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시간의 각도는 방향의 각도는 완전 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때부터 또 다시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배로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죠. 여기 우리 총장님, 단장님, 여기 샤롱로즈 마스터님, 우리 김성훈 센터장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 많잖아요. 무슨 연예인들이 막꽉차 있는 센터인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안내대로 하시면 시간은 줄일 수 있다. 방향을 틀지는 마세요. 방향은 석세스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센터 안에 있어요. 모두 우리가 여기는 시스템 안에 있어요. 내 석세스에, 내 원데이에, 내 미팅에, 이 센터에, 나의 파트너를 얼마만큼 채워넣을 것인가, 얼마만큼 집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줌하고 막 이러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오건 말건 핑계 될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파트너한테 그랬어요. 사장님들의 사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줌 안에 파트너 사장님, 이 센터 안에 파트너 사장님 앉히시고요. 이 석세스 안에 파트너를 앉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깨지거든요. 저도 석세스 가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잡고, 시행착오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셔야 된다. 목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애터밀은 목표 정하는 일이에요. 목표 정해서 달성하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파트너 사장님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뽑아서 줘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 우리 파트너 사장님 오토 판매사 할때 저는 스폰서님한테 계획서를 다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 가가지고 스폰서님 저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파트너 사장님이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제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간절한 꿈은 오토 판매사가 다닌 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꿈을 이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할 터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도와달라고는 안 해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혹시나 부족하면 좀 도와주세요. 전 이거 파트너 사장님 꼭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 제가 오토 판매사 처음 갔을 때 5월 달에 딱 달성이 되는 순간 5월의 장미가 빨간 장미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장미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오토팜에서 딱 달성되는 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우리 파트너 사장님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파트너 사장님과 딱 하고 협력자 만들고 해가지고 다음 차기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세요. 해가지고 계획이 이렇게 하고 착착착착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트너 사장님 이제 요즘에 이제 오신 분이신데 이렇게 계획서를 했더니요. 이분이 본인이 소장하고 있어서 이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사를 달성하려고 저렇게 했지만 조금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서 판매사는 안 왔는데요. 이분이 세미 판매사 있잖아요. 세미 프로모션, 세미 세일즈. 그거를 혼자 계획을 하셔갖고요. 그래서 이거 세미 우리 할 때는요. 한쪽 잡아주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150, 150 혼자 다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처음 마음 상태는 내가 다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했더니 이분께서 신기하게도 150대 100을 300을 다 하셨어요. 처음 도전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판매사 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모임이랑 화장품이랑 해가지고 선물 드렸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이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이 어떻게 돼요? 다른 분이요. 판매 세미 가는데요. 한쪽을 잡아달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이분 보세요. 이분 혼자 다 이러고 가셨다. 무슨 저기 뭐야 오토 판매사 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 가는데 저거 하느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본보기가 돼서 형제라인도 아 저분 저렇게 하니까 열심히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뜨셨고요. 그 회장님께서 그 조찬 모임 때 한번 그 조찬 링크를 다 공개한 적이 있어요. 센터장님들 보시라고. 그때 100명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진주들을 찾아라. 100명을 만나다 보면 다 만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딱 그걸 들으시더니 그 다음날 진짜 100명을 만나셨어요. 아침에 조회 끝나자마자 12시까지 해갖고 한 40명 정도 되니까 한 사람 가입하고 또 조금 넘어갔던 60명 정도 돼서 주문받았고 해내시더라고요. 야, 진짜 해내시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 또 뭔가를 하시는데 주문을 해모임을 다 받으셔. 그래갖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러고서 했는데 그분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콜드 컨택 있잖아요. 100만 감 나오기 전에 바로 콜드 컨택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야, 저 사장님이 되면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콜드 컨택하고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100만 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미리 준비됐어. 우리 뭐 100만 갑 미리 하고 있었어. 이러면서 또 열심히 또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꼭 정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오토판매사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월십 얼마를 받겠다. 내가 언제까지 리더스를 들어가겠다. 로얄로 들어가겠다. 이 목표가 반드시 있어서 그거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리더스를 간다고 딱 계획을 딱 잡았는데, 아, 지금 이게 갖고 좀 어렵겠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냥,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직급 계획들 있잖아요? 있었는데, 그냥 스폰서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몇 월, 몇 월, 몇 월에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몇 월, 몇월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도 스타마스터인데, 그런데 센터장인데, 약속한 건 이런 거 부르셨으면 나부터 실천해야지. 이래갖고, 오, 맞아. 우리 그때 뭐 하기로 했지? 그러면서 나 이거 유지해야지. 이러면서 파트너 사장님을 다 이제 조율을 했어요. 조율하고 딱 했는데요.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 그걸 유지하길 너무 잘했어요. 국장 유지를 하기가. 그 전에 제가 그걸 딱 계획을 잡고, 총장님, 총장님이 저를 아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전화하는 걸 알아요. 총장님, 저 미팅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차 안에서 딱 10분 미팅 했어요.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그게 있어요. 그냥 찍어서 놨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찍어놨는데 그게 역사의 순간이 될 줄. 그때 딱 10분 미팅하고 자, 합시다. 해가고선 했는데 그때 하길 너무 잘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탬이 돼서 리더스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자, 행동하자. 나부터 변해야 된다. 내 조직은 내가 지킨다. 단장님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총장님이라고 해서 조직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스타마스터라고 스폰서님들이 조직 지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라면 내 소비자를 내가 지켜야 되고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면 내 세일즈 마스터 넷을 내가 지켜야 돼요.
저도 제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내 조직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와, 본부장님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렇게까지 우리들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다 해요. 아, 그래 합시다. 합시다. 이러고서 막 해줘요. 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조직을 장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두 줄을 하시면 돼요. 자, 개보도 미팅 철저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개보도 미팅을 하는데 신규들도요. 개보도 미팅을 하니까 조직의 흐름을 다 알아요. 네. 조직의 흐름을 알아요. 신규도 왜냐면 처음부터 그걸 봤거든요. 아,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럼 유치해서 뭘 해야 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처음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기가 배우듯이 그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듯이 이 신규 파트너도 그걸 배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보드 미팅 철저하는 거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 한다. 파트너 사장님들 막 그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자분들 나오고 막 강의하시고 막 너무 부러워. 나도 저 앞에 서고 싶은데 너무 부러운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우리 수요일 날 저기 그 수요 세미나를 해요. 근데 그두 주는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두 주는 우리 저기 다이아몬드 마스터랑 샤론 로즈 마스터 있잖아요. 그분들 트레이닝을 사전에 연습을 시키고 거기 와서 실전에 연습을 하게 해요. 근데 진짜처럼 강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한테 엄청 뭐라고 엄청 욕 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봤더니 그때 준비되고 있으니까 신정인 단장님께서 그때 이제 파트너스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또한 명이 마케팅 플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영리더가 또 준비가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진짜 조그만 데서 막그 트레이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판사할 때는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신정인 단장님께서 영리더들 이렇게 트레이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들어가서 또 트레이닝 받고 종로센터에서 펑크가 났는데 거기 이제 갑자기 확 투입이 돼서 전날에 연락받고 가서 했는데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선생님은 누구나 성공자처럼 앞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싶고, 이렇다. 누구나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실력을 만들어주는 거를 스폰서는 해야 된다. 일단 행동해라. 생각만 하신 분 너무 많아요. 저는 어제 밥을 먹으면, 떡라면을 먹었어요. 파트너랑 먹는데, 거기 누군 어때요? 누군 어때요? 저기, 라면을 이렇게 후루 먹잖아요? 먹는데, 끊기도 전에, 그렇게도 있잖아요. 곧바로 그 지금 전화해, 전화해. 전화해가지고 스케줄 잡아봐요. 그랬더니, 여기 파트너도 제 얼굴 알아요. 그러더니, 왜 알고 싶어? 그러더니, 전화해가지고, 우리 생각하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 생각하잖아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일단 저질러야 뭔가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겨야 뭔가 결과치가 나와요. 일단 저질러라. 스폰서를 활용해라. 스폰서님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바른 길로 안내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나의 조직 상태,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한테 진짜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떻게 돼? 삐지시면 안 돼요. 삐지는 순간 이제 스폰서님 입 닫아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즐기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일산 부업과 세미나 그 마이애터미를 했는데요. 제가 본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저기, 저기 한 사람인데요. 제 성장을 위해서 그 영상이 좀 필요하고 피드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피드백용으로 일단 영상을 드리는데 어디 올리지는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본사 직원이 봤었을 때제 모습이 어땠는지를 피드백을 해달라고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석세스템 바쁘니까 본인이 나중에 보고 피드백을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즐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그 강사 트레이닝 할때 제가 피드백을 막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피드백을 두려워하시는 분은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수준이 비슷해. 근데 피드백을 즐기시는 파트너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은요, 성장이 빨라요. 그리고요, 그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1시까지 연습을 하고 하셨어요. 회사 속에. 그걸 하려고. 들어 누웠다가 쉬었다가 들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왜냐? 그게 성장이 된다는 걸 알아서. 자, 새로운 프로그램에 긍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자. 100만 갑! 부르짖고 있는데 100만 갑다 하시죠, 여기.
인증샷도 올리시고 다 하시죠. 그랬는데 백만갑에도 효과가 있는데 막 백만갑 안 하시고 혼자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냥 본사에서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막 하세요. 그냥 굿세마 하면 굿세마 하시고요. 에이비아면 에이비아도 하시고요. 백만갑 하면 백만갑도 하시고 막 하셔야 돼요. 스킨케어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뷰티 케어. 그것도 다 배우세요. 우리는 그거 할 때마다 우리 본사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 할 때마다 맨날 쫓아가서 다 배우고 막 이래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것이 곧 나의 실력으로 이어진다. 자, 성공하고 싶다면 돈 되는 행동. 성공하는 행동을 해라. 자, 우리 시스템 소득이죠. 근데 시스템 소득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시스템 소득은 시스템 안에 있어야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시스템 밖에 있어. 시스템 밖에 있으면 시스템 소득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를 만나야 돼요. 소비자 안 만나고 시스템 소득을 원해요. 그리고 내가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는데 시스템 소득을 원해요. 그리고 또뭐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면 우리 B가 있고 이제 A에 있어요. 자, B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으로 수입을 얻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실게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시스템 소득을 바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이쪽에 노동 현장에, 건설 현장에 가면 누가 돈을 줘요? 예, 네, 건설 현장에 그분들이 돈을 주겠죠. 그죠? 우린 시스템 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안에 있어야 시스템 소득을 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게 되는 겸 아닌 겸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몇년 됐는데 왜안 돼요?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스폰서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뭘 했다고요? 그죠? 내가 이 안에서 올바르게 자장격지 돼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에 우리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싹을 틔웠어요. 자, 보니까 새가 날라왔어요. 네, 싹이 어떻게 보면 새싹, 여기 떡잎부터 나온 그런 싹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가 와갖고 이 싹을 쫙 먹어버렸어요. 쫙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싹을 더 키우고 자라기도 전에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나가면 세상 밖에 사람들이 나의 꿈을 어떻게 볼까요? 쫙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쫙 먹여버려야 될까요? 그럼 먹이뿐이 안 되죠. 근데 내가 지켜야 돼, 나의 꿈은. 아무리 이렇게 누가 와서 나의 꿈을 짓밟나 하더라도 우린 지키셔야 돼요. 자. 혜님이 있어요. 혜님은 너무나 좋아요. 그죠? 혜님인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정의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 있죠? 부정의 열정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 영혼은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네. 긍정의 열정이면, 긍정의 혜님이면요. 좋아요. 내가 무럭무럭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부정의 열정이면 그 열정의 뜨거움으로 나는 영혼까지 싹 말라서 이 안에서 성공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자, 바람님이 왔네요. 그쵸? 여기 구름님이 와가지고 여기다 태풍을 한번 휙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혀나가요. 오, 여기서 이제 일안 해요 하고서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쵸? 우리는 뿌리를 여기 애터미에서 튼튼히 내려야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꿈은 내가 지켜라. 내 조직은 내가 지켜야 된다. 자, 여기 또 새싹이 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가시가 있어요. 어머, 아파요. 콕콕 찔려서 너무 아파요. 하다가 보니까 또 가시가 있어요. 콕콕 찔려서.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콕콕 찔리니까 어떻게 피가 나요. 아파요. 상처도 나고 고름도 생겨요. 일하다가 보니까 너무 상처된 일들이 많죠. 속상한 일도 많고. 속상하셨어요?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이 가시덤불을 우리가 그냥 피해서 그냥 찔리더라도 그냥 우리가 상처 치유를 하면서 그냥 자라기만 하면 돼요. 이 안에도 공간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가시덤불인 적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고 막 이랬어서 정말 말로 베이는구나 이걸 느꼈을 정도였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내가
난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지만 내가 나는 보았고, 그다음에 나는 반드시 이뤄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 말들이 상처가 되고 아프고 배였지만, 그냥 꿋꿋이 그냥 해냈어요. 그냥 잘하자, 잘하자.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잘하고 자랐더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돼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비전도 심어줄 수 있는 이 사과씨를 또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조금 왔어요. 더 이제 로얄마스터 로얄 클럽을 이제 들어가려고 또 계획 중이고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지금 현재 제가 저런 고통과 시련을 잘 겪어냈더니 누군가에게 조금 열매 맺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 사장님들의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수 있고 시가 될수 있고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6만 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6만 원이라는 가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사업자분들도 6만 원의 가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6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의 가치, 그다음에 200만 원의 가치, 1000만 원의 가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나의 구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구간 있다 7억을 예금한 거랑 같아요. 저는 35억 자산가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우리 이런 수당의 가치를 알고 이 돈을 벌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 아들이에요. 다음 달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이 아들이 그동안엔 잘 몰랐다가 애터미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엄마 좀 안아봐도 돼요? 그러더니 안아주면서, 엄마, 고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군대 갔다 온 동안 열심히 좀 해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 덕을 이렇게 볼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덕을 볼 거라 생각도 못 했고, 볼줄 몰랐어요. 근데요, 엄마 덕을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되게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쁘대요. 근데 저는 상속도 상속인데, 자녀한테, 우리 아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엄마가 됐다는 게전 너무 좋아요. 우리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는 조금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런 자살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된게 너무 좋다.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고 희망으로 가득 찰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눈을 갖게 해준 게전 너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도토리와 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여기에 가진 정보들, 그다음에 세미나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정보가 될수 있어요. 여기서 도토리와 돌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많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토리가 이렇게 자라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어떨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냥 그 나무를 지켜주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전과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거대한 숲은 같이 집단의 성공을 맞을 수 있는 애터미에서 가능해요.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의 동료들과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공하신 분들, 또 형제라인 모든 분들과 같이 마음을 맞춰서 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새들과 그다음에 또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대한 숲을 이룰 거고, 그런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센터님들께서 이런 숲다 이루실 거죠?
네, 그래서 모두 다돈 부자 되시고요. 그다음에 시간 부자 되시고요. 그다음에 친구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